최근에 삼성생명 라이프케어 연구소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사했던 그 우울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참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울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29.3%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1위가 경제적인 문제, 37.8%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 2위가 가족 문제라는 22.3%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결과 아닙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배려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구성이 된 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의 병이 들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참 이게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왜곡되어 있고 정상을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3위가 동료나 친구 이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으로 우울증이 왔다. 이게 응답한 게 14%고요. 그 다음에 장래 문제, 진로 문제 등에 대한 부담감, 이것들이 9.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재 최근 한 1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약 8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자살하는 사람의 약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요. 이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어느 시골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찰리 채플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울적하고 힘들었나 봅니다. 그 허전하고 고독한 마음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 의사분이 이리저리 잘 살피고는 하는 이야기가 병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기를 지금 여기에 찰리 채플린 공연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 거기 가서 생각 없이 마음껏 웃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은 마음이 좀 좋아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분위기를 살리고 마음의 병을 치유해줘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가 마음이 울적하면 찰리 채플린 공연을 보고 하라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해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이런 모습이요. 이게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겉보기는 멀쩡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내면에는 깊고 깊은 마음의 병이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마음을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로 신음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참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이런 좌절감을 맛보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도 참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무슨 대안이 없을까?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만 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대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광야를 마음 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목적지를 향한 뚜렷한 목표의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수고와 고생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표의식이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목적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 이 고3 아이들, 얼마나 우리나라 아이들 입시생들이 힘듭니까? 제가 고3 부서를 맡을 때 2시간 자고 예배드리러 오는 애가 있고 4시간 자고 예배드리러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죽을 지경인데 그중에 간혹 눈빛이 살아있고 생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목표의식이 있어요. 이제 이 수고를 이겨내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거기에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들은 비록 두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와도 눈빛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예배 드리러 오고 나면 분반 공부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그네 인생길에 좋은 가이드로 말미암아 삶의 목표의식, 삶의 방향을 잘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에 참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인생의 두 가지가 구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도 나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나 이렇게 인생 끝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가나안이 있다, 나는 이 고비를 이겨내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뚜렷한 삶의 목표와 더불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가이드를 하는 좋은 안내자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생의 구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길에서 이런 것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요, 또 하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저는 이 표면적인 이유를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혼돈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길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혼돈과 결핍 때문입니다. 이 혼돈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들이 계획하기로는 지금 호로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통과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에돔을 통과하는 것을 그 에돔 지역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가졌는데 편안한 에돔길을 못 가게 되니까 우회하는 힘든 광야길로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고 또 대학생 시절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거창한 꿈이 있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황홀한 인생의 계획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에돔을 통과하면 편하게 여정길이 갈 수 있는데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거친 광야를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400년 그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광야가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이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꼭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10년 전에 IMF를 만났을 때 우리 죽는 줄 알았잖아요.
금모으기 운동하고 가진 노력을 다해가지고 겨우 하나님 은혜로 IMF를 극복했을 때 이제는 우리 시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미국이 저렇게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기댈 선진국이라도 있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혼란에 빠지니까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막 환율이 거의 지금 IMF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영향을 받느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한번 경험한 그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혼란, 혼돈, 이것이 찾아오는 것이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 마음에 상하게 한 것은 결핍의 문제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광야길에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돼요. 오늘 우리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쉬운 거야. 이 사람은 돈은 좀 많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저 사람은 건강은 철철 넘치는데 돈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은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요. 같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건 결핍된 그 무엇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런 혼돈의 문제, 혼란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목말라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광야길에서의 혼돈과 결핍 이것들이 문제의 원인 같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표면적으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기인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도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을 타개해 나갈 만한 삶의 목표도 없고 자기를 이 위기 속에서 인도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지난 특새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해석이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 욥처럼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인생도 드물 거예요.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 많던 재물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이런저런 절망에 빠지면 몸이라도 건강해가지고 재기를 노려야 되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욕창이 흘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누라라고는 옆에서 김새는 소리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빡빡 끌거대고 그 친한 친구 세 명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너 잘 생각해봐라. 네 이런 어려움은 네가 범한 죄 때문 아니냐. 이게 뭐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개혁성경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 삶을 놀랍게 해석을 해요. 이게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쓰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해석의 힘이 욥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마음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 뒤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뒤가 이렇게 높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음을 잡았는데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불렀으면 이제 요들송 막 나오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이런 인생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광야예요. 뭐 언제는 어려운 적 없었습니까? 언제는 근심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파도가 지나가면 저 파도가 찾아오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인데 관건은 뭐냐? 그 맞닥뜨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도와줄 목표의식, 이걸 도와줄 가이드가 있는 인생은 욥처럼 자기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해석이 욥을 욥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과도 보십시오. 그렇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목이 가라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길에 환경이 불편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었나? 그런 상황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상황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것이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된 문제, 내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를 않아요. 저는 최진실 씨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악플단 못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요 해석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악플을 보면서 최진희 씨가 지금 이렇게 못된 악플 한 명이 달면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 명, 십만 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자살할 일 없습니다. 왜 그게 몰두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최진실 씨 너무 안타깝다고. 뒤에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소리 없이 응원하는 우리도 있는데 왜 그런 데만 귀를 기울였냐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악플단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갑자기 광야가 황금빛으로 바뀌고 광야가 궁전으로 바뀌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다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광야를 걷게 하세요. 광야를 걸으면서 욥처럼 그 광야의 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인생들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 현실을 잘 해석하는 욥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게 됐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대안을 주셨나 보니까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웃기는 대안이에요. 제가 바로 앞에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좋은 찬양 부르고 그렇게 끝냈으면 전도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아, 이 교회가 그래도 희망도 주는구나. 맞아, 해석을 잘해야지. 아, 이거 참 교회 왔더니 이거 오늘 뭐 손해는 안 봤다.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공연도 보고 분위기 좋은 하루가 될 텐데 쓸데없는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그 무서운 사막에 그
독을 품은 뱀에게 물려서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장대로 그 뱀 모양의 그 노뱀을 달아놓고는 저걸 쳐다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쳐다봤더니 또 진짜 살았대요. 아이 참 예수 믿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요 딱 마음이 그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쓱 둘러보고 이것들 보니까 겉 모양은 멀쩡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이런 걸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은 지성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해법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초등학교 애들도 믿기 어려운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첫째로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런 해법 제시라면 그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 약촉해가지고 그 달여서 먹어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고 또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그걸 부추기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우리 행위 무슨 속에 거기에 무슨 용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자꾸 이걸 호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뱀에서 약효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이 오르세요. 무슨 그런 그 노뱀 모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우리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저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어 일하는지 아십니까? 과학 안에 갇혀있는 현상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발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 하나가 나타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깊은 분석이고 굉장히 그것이 깊은 생각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안목이 좁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초라한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왜 다른 목동들은 여전히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목동으로 인생을 끝나는데 다윗은 왜 초라한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안목의 차이예요. 시편 23편 1편에서 대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이 좋아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그 광야에서 갖고 있던 결핍을 다윗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까지 눈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에 빠진 초라한 신앙인도 너무 많이 만나봐요. 환경은 똑같아요. 누군들 고난이 없습니까? 누군들 눈물이 없고 누군들 아픔이 없습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처럼
욥처럼 이까지 그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안목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의 인생길을 힘있게 뚫고 나가는 능력,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금 온몸에 뱀독이 퍼져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 사는 법을 가르쳐줄까? 심리증 가면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다려가지고 약초를 캐가지고 다려서 먹어라. 그러면 살게 돼. 이 말은요, 넌 거기서 그냥 죽어 임마. 그 소리예요. 뱀독이 퍼져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길 옹달샘 물을 떨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법을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뱀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약초도 캘 수 없고 옹담셀도 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무에 달린 노뱀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해석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이만큼 사랑했다는 넓이의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수용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너무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바람에 종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 10월 달마다 이 새세면 축제만 되면은 설교를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구원의 도리가 막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고 그러면 제가 좀 폼나게 설교하겠는데 너무 쉬워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산다. 끝. 이 2분이면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쥐어 짜느라고 막 최진실 얘기도 끌어들이고 찰리 채프린도 데리고 오고 우울증 통계도 말하고 이게 지금 막 진땀나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도리는,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까지 네 아집, 네 생각, 너는 굉장히 과학적이라 생각하고 너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굉장히 뭐 이성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 그게 좁은 생각이고 그게 자기 틀에 갇힌 거고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네가 알고 있는 방식,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노뱀을 쳐다보라는 이 하나님의 제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다 생각이 있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도 다 머리 굴리며 살아요. 여러분이 그 노뱀 보고 저거 쳐다보라는 게 웃기면 저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갔는데 진짜 낫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진짜 병이 떠나는 걸 어떡합니까? 지난주에만 해도요 어떤 분이 우리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는 분이 최근에 실직을 당하고 소주를 하루에 한 병 이상씩 마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속에 원망과 불평을 갖고 지내던 분인데 지난주 설교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월요일 아침에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복잡한 이야기 할 거리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를 한번 확장하고 그 생각을 넓게 폭을 한번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내 안에 무너진 선악과가 복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만이 옳고 내 주먹만 믿고 이런 우리의 생각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찬양을 하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성악을 하시는 우리 자매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에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찬양이요. 가사를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나중에 보실 텐데요. 깜짝 놀랐는데 어느 CF에서 이 노래를 배경으로 틀더라고요. 그만큼 가사가 좋아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광야길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많은 생각을 제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누구라서 인생에 괴로움이 없습니까? 누구라서 인생에 짐이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올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찾아올 때 이걸 피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고아와 같이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있고 이 노랫말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세워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도와주는 가이드가 계시는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며 나아가느냐, 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내 안에 무너진 선악과가 복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중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해석을 제대로 한 욥을 소재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후렴해 보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찬양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상한 주님 앞에 나아가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 예수, 이 믿음 가지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가사에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이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딱 두 갈래예요. 내 상한 마음을 드릴 존재가 있는 인생, 이 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에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올 때 네 상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야기합니다. 이 찬스 목사의 상한 마음을 23살 그 피가 끓던 젊은 나이에 미국 시카고에서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네 상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느라. 제 상한 마음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상한 마음 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찢어질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드릴 대상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됨을 쳐다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높됨을 바라다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초청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왜?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고는 이런 얄팍한 인간의 말로는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생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런 30분 짧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희한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 영안을 조금 열어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던 내 세계에 갇혀있던 내 이 세계가 다니처럼 초장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그것만 보고 사니까 날마다 좌절이에요. 날마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적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얄팍한 사람이 위로해서 얻는 평안 말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평안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혼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기에.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노뱀 자체에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라는 뜻이야. 이 하나님의 깨달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예배드리는 처음 교회를 찾은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이론으로 분석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바다가 조그만한 고기 한 마리에게 있어서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따지고 분석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조그만한 고기는 태평양 바다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누려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해요.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다음 보니까 평화 평화로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평안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 가운데 이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밝은 바람이 지난 대세 동안에 내 면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예배하는 주와 여러분의 영혼을 감사한 기로 원합니다. 내 영혼을 고이사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얄팍한 인간들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줄 있습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을 덮으시기 원합니다.